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비관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같이 있습니다.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물들이십시오. 우리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자녀를 포함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자. 예, 말씀을 심는 것은 좋은 기억을 남기자. 기억이 오래 남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기억이 밀려나면서 사라지기도 하죠. 남아있지만 그러나 전혀 중요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서 내 안에서 어떤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나의 메모리 안에 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뭐처럼? 유전자처럼. 유전자처럼 발휘해야 됩니다. 유전자는 우리가 성장하면서 반드시 영향을 미치고 병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생명에도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유전자처럼 구현되고 발휘되도록 그렇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깨어나고 발현되고 구현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은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뭔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못 소화되고 있는 거다. 그런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를 네 가지 밭에 비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 저희는 양육하면서 이것을 예, 마음의 그 지층들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발현되는 곳, 예, 그 은혜의 영토, 예수님이 말씀하신 좋은 밭, 옥토, 예, 거기에 탁 떨어뜨려져서 이렇게 깨어나게 된다면 말씀은 우리 안에서 강력한 DNA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간다.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의 생명이 그 말씀의 생명이란 더 좁혀 말하면 복음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생명이 그 생명의 핵이 담겨 있는 말씀 그리고 DNA가 담겨 있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보존하고 잘 그대로 해서 이식하고 잘 심어서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 전해지게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죠. 예,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지키지 못한다면 예, 우리는 더 이상 예, 쓸모없는 더 이상 파종과 열매가 불가능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릴 거예요. 열매 맺는데 실패한 세대가 될 거예요. 물론 비관적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나 아니고도 많았어요. 우리 아니고도 많았어요. 틈만 나면 선교사로 자원하고 온 세상을 복음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장사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고 어려운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내는데 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점점 적어들고요. 예. 그리고 마음에서 멀어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세대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관들이 우리의 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몰아붙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럴수록 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리고 그 DNA를 그 말씀의 핵심을 잘 가지고 이식하고 보존하고 전달해야 되겠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할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되었습니다. 이야기되었어요. 우리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우리가 프리히스토리라고 얘기하는 이건 과학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면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 그렇다고 픽션인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닌 것이 왜냐하면 이 말씀들이 결국 성경 전체를 이어가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인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다면 우리의 핏줄의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이 거리로 환산해서 듣는다면 우리는 마치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보는 것과 같을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있나? 지구 몇 바퀴를 도는 그 길이가 우리 몸 안에 있다는 말인가? 예, 그렇죠 여러분? 세포의 숫자라든지 또 그 안에 있는 가능성, 또 그 안에 있는 가능성, 또 그 안에 있는 가능성 점점 쪼개고 들어갈수록 마지막에는 possibility, 예, 가능성만이 남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인 거죠. 그것은 우리가 배웠던 산수와 우리가 배웠던 인식론으로 더 이상 파악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이야기로 설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도 하늘의 세계를 이 커튼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바라보던 그 어떤 조망과 어떤 전망과도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뭔가 낯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과 땅의 시민으로 살면서 그 교집합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교집합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예, 그리고 우리를 한순간에 들어올리는 한순간에 우리를 들어올리는 찬양처럼 You raise me up 들어올려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고 우리를 갑자기 질병에서 낫게 하고 우리를 갑자기 절망에서 솟아오르게 하고 예.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자존감이 낮아지고 저녁에는 슬픔이 찾아오겠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우리가 배운 초등학문의 지식과 우리의 오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빌려주신 렌즈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봐봐 그러면 보일 거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렌즈, 안경을 가지고 탁 보니까 창세기 1장이 쫙 펼쳐지면서 그 가운데 믿음이 옵니다. 이게 상징인가 이야기인가 누가 사람들이 만들어서 쓴 얘기인가 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인가 그런 우리들의 생각으로 보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시간과 그 시간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설계가 쫙 보여지고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의 그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그 테마가 반복되죠. 그렇죠?
마치 심포니의 주제가 1악장, 2악장, 3악장에 가면서 다시 그 주제가 또 반복되면서 클라이막스까지 완성되어 가는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뭐 초등학문의 지혜를 짜내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원저자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위대한 설계를 믿고 그것을 이야기로 자녀와 나누세요. 나누세요. 네? 어떻게 나눠요? 퀴즈로 나누고 하나님의 창조가 6일의 창조가 어떻게 됐지? 첫날에는 뭐를 만드셨지? 둘째 날을 뭐를 만드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니까 어땠지? 보시니 심히 좋았지?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사춘기 가서 학교에 가서 배우는데 이것이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지 않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십시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결혼할 때에 우리 아이를 낳을 때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고 사실은 아무도 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은혜에 충만한 시기가 아니었고 가슴이 뜨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눈이 열리고 자라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둔 여러분들은 저로부터 시작되거나 혹은 저보다도 훨씬 그렇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여기 청년들은 더더군다나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는 결혼 예비학교 이런 거 하지 못했고요. 또 그러니까 신혼부부학교 그런 거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결혼하고 나니까 좀 지나고 나니까 부부학교 그런 거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은 하잖아요. 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기회들을 열어놓으셨어요. 아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움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점점 예, 시간을 줄이고 알곡이 되는 비결들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맨땅을 헤집고 다녔다면 예, 여러분들은 좋은 멘토와 그리고 길을 따라서 숏컷으로 가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으실 수가 있는 줄 믿어요. 그러므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야기를 하라 그런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성경이 성경인 줄도 모르게 풀어진 것으로 아이들하고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그 단어를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게 나누면서 그것을 이야기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적인 것은 같이 읽는 거예요. 영어로도 읽고 독일어로도 읽고 우리말로도 읽고 같이 읽는 것입니다. 내외가 같이 읽는 거예요. 어떤 미디어 자료, 요즘은 뭐 무슨 성경이요? 드라마 성경? 예, 드라마 성경도 있고 뭣도 있고 또 그걸 완전히 풀어낸 정말로 그냥 이야기같이 연극같이 된 이야기들도 있고 미디어 자료들도 있지만 그것보다 성경이 100만 배 더 위대합니다. 성경이 100만 배 더 훨씬 효과적이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아이들이 문법을 배울 만한 때가 되었다면은 예, 문법 게임을 하십시오. 이 문장에서 정말 좋은 문장을 같이 성경을 읽고 주어가 뭐지? 동사는 뭐지? 명사는 뭐지? 형용사는 뭐지? 네? 조금 위로 올라가면 예, 삼격은 뭐지? 사격은 뭐지? 전치사, 구는 뭐지? 접속사는 뭐지? 부문장은 뭐지? 부문장에 걸리는 주어는 뭐지? 그죠? What clause? That절 그런 거죠. Das절. 예, 이것은 뭐를 수식하는 거지? 이런 얘기는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얘기하고 나니까 예, 재미없을 것 같은데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그 한번 우리가 파즈한 적 있죠? 분석한 적 있죠? 이제 생각보다 성도들이 거기서 약간 학습열이 돌아오면서 예, 옛날 생각 나면서 예, 상당히 관심이 오래 가는 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약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네. 제가 이렇게 속으로 약간 즐긴 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이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건 재미가 하나도 없고요. 뭐 죽었다 살아나고 뭐 해가지고 뭐 있을지어다 막 하고 예,
울고 웃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은혜 받고 막 기도하면 방언 터지고. 예, 우리가 이제 그런 데서 좋은 경험들을 갖고 있지만 우리 경험이 먼저 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늘 그렇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매주 들어도 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예. 아, 우리가 다 해봤어요. 그래서 집회 때 어디서 은혜 받으면 그 집회 다음 집회 따라가요. 그럼 그러면 아, 목사님이 똑같은 설교 하시네. 그래가지고 좀 맹맹하게 있다가 이제 돌아가다가 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짐 싸가지고 그 목사님들 막 따라다니면서 계셨어요. 옛날에 막 집회하면 막 그 자리에서 막 1미터씩 뛰는 분들 계셨다고. 1미터씩 막 탕탕 치면 막 1미터씩 뛰어요. 1미터씩. 와. 그런데 늘 그럴 수 없어요. 늘. 예? 말씀이. 그래가지고 뭐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지루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문장을 분석해가는 거 이거 진짜 재미없는 것 같지만 진짜 재밌어요. 늘 그러면 재미없지. 그러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함께 나누는 거 너무 좋은 일입니다. 예. 이야기 속에서는요 아무리 추상적인 것도 표현돼요. 그리고 어떤 물리적인 세계도 표현됩니다. 우리는 방안에 안에서 눈 덮인 산, 깊고 푸른 바다, 그리고 저 해저 이만리, 그리고 저 바다 끝, 그리고 판타지의 세계, 저 구름 위에 먼 하늘, 제크와 콩나물, 콩나물이 쫙 올라가서 쫙, 콩나물이 아니라 콩나무, 콩나무에 뭐 받침 붙이면 콩나물이지 뭐. 콩나물이 그냥 크, 자란 거야. 그래가지고 그 위로 올라가서 예. 그런데 뭐 세계를 다 다녀야 그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도 성경을 보면서 금방 동화되어서 그 말씀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을 뛰어넘는 거고요. 정보를 뛰어넘는 거고 통찰력을 뛰어넘고 보통 IQ 테스트할 때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제가 제일 높은 점수가 항상 있었던 건 뭐냐면 그 연상 능력이었어요. Association. 네. 그래서 그건 뭐 항상 제일 높았던 것 같아요. IQ 테스트를 뭐 두세 번밖에 안 해봤지만 어쨌든 예,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종합적인 것들이 다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을 오가면서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죠. 예, 그것은 창세기에 야곱의 꿈, 야곱의 하늘에 열린 그 사다리였으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너가 무화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을 보았다는 그 말 때문에 네가 놀라느냐? 네가 이보다 더 기이한 일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이건 그냥 판타지가 아니라 정말 다차원적인 그런 세계를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삶과 죽음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줄을 믿어요. 그렇습니다. 세월이 가니까 저도 더 늦지 않게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긴 것들을 깨닫고 싶어요. 그래야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 앞에 우리의 이 시간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는 시간들을 사모하며 열매 맺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들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그들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줄 믿어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자,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아이들에게는 학습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 학습 스타일에는 먼저 시각적인 학습이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예, 이 듣지만 그것을 눈으로 볼 때 가장 잘 배우는 요즘 아이들은 대부분 그렇죠. 모든 것은 미디어인데 시각화되어 있으니까 물론 청각도 갖춰지만 대부분은 시각화되어 있다고 생각해. 시각화되는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인식하고 배우는. 그러나 오락기나
기껏해야 그 시각이 오락적인 3차원.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예, 하나님의 말씀도 시각적인 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청각을 통해서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예,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예, 또 맹인은 예, 촉각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오감을 주셨습니다. 뭐 식스 센스도 주셨.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뛰어나게 하신 것은 청각이라고 생각해요. 청각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서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예.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음으로, 그래서 설교도 듣는 거예요. 예? 설교도 듣는 거예요. 근데 듣기만 하다 보면 이렇게 눈이 감기면 잠이 와서 듣는 것이 이렇게 다치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보면서 이렇게 들으면 눈으로는 보는 거는 보는 게 없죠. 뭐 설교자 본다고 뭐 보여요? 근데 귀를 열기 위해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연상작용이 있어가지고 눈을 감으면 귀도 다치니까 그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그래서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듣는 것 안에서 모든 것들이 펼쳐져요. 할렐루야. 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버리시면 안 돼요. 예,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물론 큐티하고 묵상하고 자기의 것들을 받아들이는 시간들이 있겠지만 그전에는 들려주어야 해요. 들려주는 것은, 말씀을 들려주는 것은 뭐와 같을까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것을 상정한 그 죄의 지배를 받는, 우리가 그 DNA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건 마치 뭐와 같냐면 물을 부어도 하나도 흡수되지 않는 아주 빤빤한 책상과 같아요. 나무판인데 미끈미끈해가지고 물을 쏟아도 하나도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이 흡수되게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예, 좋은 나무들은 거기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죠. 그죠?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죄로 코팅된 우리 인생의 마음에 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구멍들을 뚫어서 펀치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쫙 흘려들이면 그게 싹 흡수되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작은 상처들이 나요. 죄로 뻔뻔해진 우리들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쫙 상처가 나요. 그렇지 않으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아.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회 활동, 이건 한계가 있어요. 친구 관계,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라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애들 일부 떨어지고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떨어지기 시작하고 졸업할 때 떨어집니다. 분명히 떨어져요. 우리 교회 1등 신자들 아이들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애들이 이해를 못해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해할 만한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건 절반의 진실이에요.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그런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펀치로 구멍을 뚫어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회를 가져야 돼요. 오늘 집사님 기도하면서 예, 은혜의 자리, 예배 자리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을, 그렇습니다.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주님의 마음이 급하고 우리들에게 엑기스 같은 말씀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어릴 때 만약에 한마음교회 양육을 받았다면 저는 지금쯤 빌리그레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아닌 것 같으세요? 저는 빌리 그레함 되거나 또 누구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플러스 빌리 그레함 플러스 그 다음에 릭 워렌 플러스 팀 켈러 정도는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무런 멘토링도 받지 못했어요. 성령 체험을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졌지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서원을 했지만 끝없이 흐르는 눈물이 있었지만 밤을 새우는 기도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누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교회 가니까 야 성령 받았다 말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 네. 그리고 뭐 너무 그러지 마. 네. 그리고 야 그렇다고 신학 가가지고 망한 애들이 어디 한둘이 있니? 네. 저 형님이 한 얘기예요. 그 얘기. 우리 친구들 다 그렇고 뜨겁다고 신학교 가가지고 보니까 야 그 형편없이 됐더라. 예. 네가 뭐 성령 받고 그랬다니까 내가 할 말은 없는데 예. 잘 생각해라. 인생이 길다 그런 거요. 주여 아무런 멘토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길이 있었다는 거 없었어요. 밤에 가서 혼자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 부목사님 와가지고 신학 가라. 그 얘기만 해주셨어요. 주여. 여러분,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이야기로 펀치로 아이들에게 구멍을 뚫어요. 그러면 거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면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성장점이 터지면서 성장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들에게 뭐를 가르칠까요? 예,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펴서 물론 찬송가 뒤에도 나와 있지만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께서 구원 백성들에게 처음 가르치신 게 뭔지 아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 따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열 가지 계명을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십계명을 같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하고 십계명을 얘기해 보셨나요? 자녀들이? 예. 그래서 그 십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잊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 계시고 우리의 인생보다도 더 높은 곳에 보좌에 앉으실 권리를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야기. 예.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 사실은요 예, 분명한 영원한 질서로서 분명하게 이해되리라고 생각해요. 예. 아이들은 어릴 때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받는데 만약에 그 아버지가 자기를 실망시키는 순간 그에게는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과 이미지 속에서 하나님은 사라져요. 그러기 전에 나의 아버지보다도 영원한 왕,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가 수직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식탁 예절보다도 잠자리를 어떻게 개고 켜는 것보다도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이대로 할 수 없어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필요한 거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얼마나 나왔을 거예요? 성경에 800번 이상 나와 있어요. 성경에 800번 이상 구원에 대한 구원이라는 말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와 있어요. 수많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부모 그리고 미래에 전망이 없는 이들 그리고 서열에서 밀려나고 소외된 이들 형제에게 배신당한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나그네가 외국인이 되어서 위태로운 위기에 처한 사람들 그들 가운데 구원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우리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가장 근원적인 우리들의 삶의 경험을 배우게 될 거예요. 신약성경에 넘어가면 이야기들은 훨씬 더 다채로워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자로 오셔서 참된 복에 대해서 얘기하셨는지 너 여덟 가지 복이 뭔 줄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라고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내가 그 얘기를 들려줄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그러다가 걔는 선교사 되겠네요. 그러면 좋은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에, 가정에서 팔자에 없는 선교사가 나온다는 건 가문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죠. 한마음교회가 복음 제자 양육 20년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못했어요. 네. 그랬더니 주재원으로 왔다가 한국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선교사 돼서 독일에 오셨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파송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교사가 꼭 아프리카, 아프리카도 요즘 뭐 옛날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그래서 꼭 아프리카만 선교사는 아닙니다. 예,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 전적인 헌신하는 하나님, 그런 가정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 제가 구체적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너무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복 있다 하셨을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그리고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예.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행복한가 같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일들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찾고 그 한절 같이 나누고 얘기해 주고 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은 이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 얘기하고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야기로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의 마음에 구멍을 뚫어놓는 거죠. 물론 그 아이들은 시기별로 따라서 게임 좋아하고 친구 좋아하고 뭐 이 세상에 자극적인 것들, 유혹적인 것들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는 우리 인생 안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펀치로 이렇게 뚫어놓으면 그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자리를 잡아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는 반복으로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7절을 보니까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며라고 되어 있지만 또 어떤 번역에는 이것을 감동으로 가르치며, 감동이라는 것은 더 깊이 스며들게 가르치며, 또 다른 의미에서는 이것은 뭐냐면요, 날카롭게 한다는 거죠. 날카롭게 한다. 날카롭게 한다. 날카롭게 하는 건 뭐냐면요, 그 말씀이 살아있게, 말씀은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건 뭐냐면요, 반복을 예비하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을 갈려면 계속 갈죠. 갈고 반복해서 갈면은 날카로워지는 거죠. 말씀이 반복되면요, 말씀이 날카로워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힘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요엘서 2장 28절 암송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4절 암송하고, 예, 그래서 암송하고 또 암송하는 거예요. 예, 이제 두 주가 지나면 우리 목사님들 나와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하겠고,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어디까지 암송했었더니 8장 6절까지 암송했대요. 예, 육신의 인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거기까지. 예? 주여 39절까지 어떻게 갈 거예요? 빨리 가야지. 17절까지는 가야 그 다음에 또 가지. 그죠? 네. 그렇습니다. 사전 낱말하죠. 저는 빌립보서를 외우기로 했잖아요. 주여. 1, 2, 3, 4장을 외울 겁니다. 반드시 외울 거고요. 예. 네. 다음 주에 제자훈련 세미나 끝나면 이제 확 또 당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반복으로 계속 날카롭게 하자. 예, 날카롭게 하자. 왜냐하면 모세 시대에 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보면 예, 이제 제사장의 복장에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가지고 관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얇은 패로 해가지고 달았는데 거기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금으로 만든 패에다가 어떻게 그것을 썼겠어요? 철필로 따다다다다다다다 뚫어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그죠? 예, 썼습니다. 마치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렇게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다. 그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우리 자녀들의 가슴 속에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닥 새겨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부에 김성민 목사님이 강사로 와서 정말 말씀을 정말 잘 전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은혜도 받고요. 제가 그걸 보고 말씀의 강사는 몸매가 꼭 날씬해야만 은혜 받는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 몸이 좀 제가 신은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날씬하고 멋지더라고요. 체격도 크고. 근데 요즘 좀 몸이 나왔어요. 교회 사역을 너무 앉아서 열심히 한 거다. 제가 아버지 목사님한테 예, 조금 예, 다이어트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뭐냐면 제 비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또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예, 또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김성희 목사님 혼자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유성희 목사님도 섭섭하고 그 전에 있던 사람도 어마무시 섭섭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구멍이에요. 작은 구멍들이 다 뚫어져가지고 글씨가 쫙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에 새긴 말씀. 그래서 그게 이렇게 쫙 새겨져가지고 아이들이 사실은 인생의 진로와 비전이라는 게 부모들도 늘 얘기하지 얼마나 마음에 짐이 돼요. 얘기하지 않아도 마음의 응어리처럼 이렇게 짐이 되어 있는데 무엇이 될 거 하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이렇게 새겨지면서 그게 드러나면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복되겠느냐는 거죠. 네.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 한국에서 있다 온 애들 말고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이 제 비전이 바뀌었어 이런 얘기 들으니까 너무나 제가 막 감격이 되잖아요. 그런데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아이들 좀 데려오세요. 네. 집에서 공부해 내가 엄마 교회 갔다 올 때까지도 이거 안 해놓기만 하면 이거 정말 너 죽고 나 죽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요. 네. 뭐 저도 아이들 잡는 건 잘하는데 좀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네. 데리고 오세요.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 넘어가면서 아이들이 안 떨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중고등부 나가서 다 떨어져. 그러니까 옳은 예배를 미리부터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부 나와도 어차피 난 옳은 예배도 또 가는데 뭐. 그러니까 안 떨어져. 어디 낯선 데 가가지고 예배 드렸는데 보니까 우리 교회 제일로 은혜 없을 때하고 거의 비슷하네. 뭐 괜찮아. 그때도 난 예배 잘 드렸어. 그러니까 안 떨어져, 안 떨어져. 응? 어떤 계속 남아있어요. 근데 아이들에게 수련회 가서 진짜 막 좋은 강사 와서 프로그램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막 찬양팀 나와가지고 기가 막히. 야, 윌러브 필요 없네. 우리 찬양 왜 이렇게 잘해? 지난번에. 그죠? 아이들이 막 그런 거예요. 막 엄마, 윌러브보다 더 잘해? 우리 찬양팀이. 그래? 네. 그때만 한번 딱 나왔어. 근데 그 다음에 오니까 또 뭐 약간 시시한 거야. 그게 또 안 나와. 그리고 또 다른 도시에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보니까 뭐 찬양팀도 없고 막 좀 그래. 그러니까 또 교회 안 나가.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찬양도 잘 안 되고 막 가다가 끊기고 그럴 때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응? 그래야지 애들이 맷집이 생겨서 하나님 예배자가 되고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예, 평일 때는 수요예배 때 좀 데려오세요. 그죠? 예, 데려오고 은혜 받고 그리고 저에게도 데려오고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데려와서 안수받게 하고요. 은혜받게 하고 예, 그런 게 작은 펀치들이에요. 예, 물론 남의 떡이 크고요. 잔치 끝날이 큰 날이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저도 베트남에 가서 이제 교회를 몇 군데 집회를 했는데 한점 조그만 교회는 뭐 나흘을 집회했는데 그때 온 강사들이 하루 저녁씩 갔대요. 제가 넷째 날에 갔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오더니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예, 깨달은 건 역시 조용필은 마지막에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칭찬 같아요, 그죠? 예, 칭찬 같습니다. 그런데 뭐 조용필만 한 게 아니라 뭐 그 전에 예,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가지고 아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열어놓은 거예요. 제가 우리 유성민 목사님, 그 김성민 목사님 교회 가서 집회하면 거기도 똑같이 은혜 받을 거라고 내가 그랬어요. 유성민 목사님이 약간 저는요 이 디아스포라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유성민 목사님 엄청 좋아하는 거야. 예, 네, 그죠? 막 애들이 막 가서 이렇게 안고 있어. 남자 애들이. 네, 그래서 아이들이 참 네, 목사님 좋아하고 의지하는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자리, 예배 자리 자꾸 나와 있으면 아이들의
점차 이렇게 반복을 통해서 말씀이 점차 갈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슴에 금에 순금으로 이렇게 찍어서 새긴 것처럼 점점 새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구멍들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말씀이 들어오면 갈수록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하게 재밌고 어지간하게 뛰어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리고 생둥생둥한 자연인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공성 표면으로 마음의 표면을 바꾸어서 그들에게 수만 개, 수십만 개의 은혜의 흡수구가 생겨서 스펀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며드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으로 물들이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기도 바쁘잖아요. 주일날 교회도 가기도 바쁘고 주일날 아침에는 또 분주하게 앉아서 물론 우리 성도들은 주일 아침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런 분들이 많지만 자녀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기들은 큐티하고 그러지만 머리맡에서 위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지만 아이들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시편 한 편씩 읽는 119편 읽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너무 길어. 176절이니까 너무 길고요. 그래서 그것은 8절씩 나눠서 읽으면 돼요. 8절씩 나눠서 읽으면 너무나 아름다운 찬송입니다. 그래서 시편 짧은 구절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읽는 137편이 제일 짧은가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읽는 것도 너무나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휴가 때나 좀 시간이 있을 때는 자녀들하고 퀴즈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선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성경이 어디에 있나 혹시 알고 있으면 퀴즈로 얘기해 볼까? 선물이라는 말은 구약성경에 23번, 신약성경에 13번이 나오죠. 신약성경에는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았다면 내가 나에게 구하였으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사도행전에는 3번이나 선물 얘기가 나오는데 전부 다 성령에 관한 이야기죠. 로마서에도 3번 나오죠. 로마서에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만 선물이라는 말이 3번 나오죠. 그리고 빌립보서 1번, 에베소서 3번, 또 그리고 야고보서에 1번, 신약성경 13번에 선물이라는 얘기도 나오죠. 그 선물 얘기들을 하고 아이들은 선물 좋아하잖아요. 근데 선물은 주고받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물에는 선물, 그거밖에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이 얼마나 아름답게 설명되어 있는지 그건 아이들에게 인생의 선물에 대한 생각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아이는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러면 자식이라도 왼수지 뭐 어떡하겠어 그거를. 그렇게 하는데도 구멍이 안 뚫리면 어떡하겠어. 너 내 자식 맞냐? 그죠? 그럼 그냥 어디 기도원을 한번 데리고 가든지 어떻게든지 하지.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무정한 아빠가 쓴 편지 하나에도 눈시울이 확 붉어지는 아이들인데 그 말씀들을 가지고 그럴 리는 없다는 거죠. 기회를 안 줬잖아요. 기회를. 그래서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하나에는 DNA가 들어있으니까 그 말씀으로. 또 밥을 먹일 때도 어떻게 해요? 시편 104편에 보니까 주께서 손을 펴신지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되니라. 엄마가 좋은 것으로 손을 펴니까 만족되는 밥을 먹는 게 시편 104편에 있는 말씀이야. 또 빵을 먹을 때도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빵은 몇 종류나 만드실 수 있을까? 독일에는 빵이 몇 종류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재미없나요? 주여, 잘 때도 하나님이 우리가 자는 침대에는 하늘 사다리가 있어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를 지키는 거야. 소위 그 버질런스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다고, 우리를 파수꾼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한국에 이번에 한미연합작전이 뭐 버질런트 뭐예요? 뭐 그렇게 작전 이름이 그렇더라고요. 경계 훈련 뭐 그런 거죠. 버질런트 뭐 있어요?
훈련 하여튼 그런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예, 요한복음 1장 28절 읽어주고 잘 자 그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또 열매에 대해서도요. 예, 열매에 대해서도 예, 성경에는 171번 나와 있죠. 예, 뭐. 그러니까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이 열매라는 말도 너무 아름다운 말이거든요. 저는요. 열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아름다운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명강,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 산 위의 동네. 예, 정말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 모든 것들이 그 미션스쿨 독일에도 보니까 아이들에게 성경 이야기 가지고 그림 그려서 칼린더 만들잖아요. 예. 그래서 보니까 아,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이도 그거 다 그려가지고 상을 받아서 딱 보는데 와, 너무 멋지더라. 무슨 그림이었죠? 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어떻게 알아요. 예.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술 감각이 예, 거기서 깨어나고 또 그곳에서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과 통찰력이 일어나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의 DNA가 그 아이들 안에서 살아있으므로 하나님의 세대가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두루마리를 펼치실 때에 봉인을 뗄 때 3분의 2가 죽어나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헬렌 켈러가 설리반 선생님에게 어떻게 예, 말을 배우죠? 말을 배우죠? 예. 그 아이가 두려워하고 폐쇄적이고 그리고 막 짜증내고 절망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법부터 배우는 그 아이를 설리반 선생님이 가지고 예, 물을 느끼게 해주고 물이라는 단어를 알려주기 위해서 손에다가 찬 물을 붓죠. 처음에는 소스라치고 놀라지만 그 손을 사랑으로 잡아다가 점차 물을 이렇게 손에다 대고 다른 손에다가 워터라고 쓰죠. WATER를 천천히 씁니다. 한쪽에는 물이 떨어지면서 그 차갑고 그러나 사랑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가운데 떨어지는 촉각을 통해서 그리고 한쪽에다가 쓰는 워터라는 다섯 개의 스펠링을 통해서 얘는 물이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래갖고 어느 세월에 배우겠느냐? 훨씬 빨리 배우죠? 훨씬 빨리 배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운 지각 능력은요,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를 않아요. 빼앗기지를 않아. 그래서 헬렌 켈러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어의 신비, 지각의 신비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전부 다 예배 매니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100%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 반드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복음 DNA를 심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아이들에게는 뭐 공부를 하기 싫다, 학교 가기 싫다, 왕따를 당했다, 인생의 어려움과 큰 시련을 당했다 그렇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그러나 변곡점 하나면 됩니다. 예? 지렛대만 있으면 지구도 들 수 있다 얘기한 사람이 누구죠? 정영철 집사님? 있다고 치고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드셨군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렛대 하나 그죠? 그거 하나 있으면 우리 인생은 금방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지금 숱하게 봤잖아요. 숱하게 봤죠. 하물며 말씀 안에서 제대로 자란 사람일까 보냐. 그렇습니다. 이건 저는 지금 판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분명한 환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러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서 우리가 청소년 아카데미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기회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급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복음의 세대로 세우는 것. 세상 원망하지 않고 교회 원망하지 않고 계절 따르고 코로나 보고 뭐 보고 뭐 우크라이나 경제 여파 그런 거 다 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